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101번 영상 강의 되겠습니다. 101번 패턴입니다. 영어야 순간 패턴 200, 101번 패턴이 되겠고요. 이번 우리 그 영상 강의에서 배워볼 패턴 무엇인고 하니, you better not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had better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had better. 뒤에 동사를 당연히 쓸수 있고, 동사 하는 게 좋을 거다라잉. 이런 느낌으로 충고라든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전하는 표현이었는데요. you better not. 네거티브를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 원래 형태를 써주시면 되고, 전달한 뉘앙스는 뒤에 오는 그 동사 표현 니안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그런 느낌을 전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예문부터 해가지고 같이 한번 들이대 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예문은 요겁니다. You better not believe that guy. 요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believe somebody. 누군가를 내가 좀 신뢰하고 믿다라는 느낌을 전하는 동사적인 표현이죠. 그 놈아를 믿다. 그 남자를 믿다인데요. 이 놈아를 you better not 뒤에다가 붙여준 거야. 어떤 느낌이 전달되겠습니까? 그 놈아 안 믿는 편이 나을 거다. 안 믿는 게 좋을 거다니. 가좀 그러다잉. 요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제가 먼저 제 톤을 한번 잘라볼게요. 잘 듣고 여러분부터 대비하세요. 내가 걔잘 아는데, 대건 씨,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You better not. 뭐안 하는 게 좋아요? 그놈아, 그 남자 믿는 거 말이에요. Believe that guy. 합쳐서요.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남자 믿는 거. You better not believe that guy. 한번 더, 바로 영어로. You better not believe that guy. 이렇게 제가 먼저 제 턴으로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발음 팁을 좀 드리면요. You had better not입니다. 그죠? had better not인데, 그냥 이번엔 우리 you better not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not의 강세를 좀더 가지껏 넣어주시고요. believe that guy 발음하실 때에 요 V 사운드 있죠? 토끼 이빨이네요. 그래서 believe that guy보다는 believe that guy. 무조건 윗니 아랫입술로 대시고 긁으시면 됩니다. believe that guy. 요 정도로만 발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턴으로 넘기겠습니다. 먼저 메인 청그두개 드릴 테니까 내뱉어보고 그 다음에 합쳐봅시다. 가시덤! 니 있잖아.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자, 뭐안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남자 믿는 거 말이야. 좋습니다. 천천히 한번 합쳐볼게요. 가이드 잡겠습니다. 니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남자 믿는 거. 한 번에 갈게요. 영어로 시작! 음을 나 먹니 내가 한번 더, 가이드 잡겠습니다. 니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남자 믿는 거. 영어로 시작. 좋습니다. 가이드 없이 한 번에 가시죠. 야, 걔안 믿는 게너 좋을 거야. 영어로 뱉어볼게요. 시작. You better not believe that guy. 한번 더. You better not believe that guy.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 제가 준비한 예문, You better not skip a meal.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meal 하게 되면 뭔가 좀 식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낵이 아니고 뭔가 좀 식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skip something 하게 되면 무언가를 이렇게 건너뛰다, 제끼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영상 같은 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시다 보면 앞에 광고 같은 게뜰 때에 일정 부분을 보면 이렇게 skip 버튼이 뜨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누르면 어이 돼요. 광고 띵 넘어가 뿌죠. 그리고 원래 그본 영상이 나오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skip a meal 하게 되면은 끼니를 거르다 정도의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You better not skip a meal 하면은 니 끼니 안 거르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바로 또제 턴으로 가겠습니다. 야, 대거나 살 빼는 것도 좋은데 있다 아이가. 동사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뭐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끼니 거르는 거 말이야. skip a meal. 합치면은요,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끼니 거르는 거. 끼니 안 거르는 게 좋을 거다니. 영어로. You better not skip a meal. 한번더 바로 영어로. You better not skip a meal. You know it's no good for your health. 니 건강에 안 좋은 거안 한다, 아이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부터 넘길 겁니다. not의 강세 넣는 연습 계속 해주세요. You better not. You better not. 그리고 주의하실 거 하나. 이거를 지금 skip a meal, skip a meal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P 사운드가 안 삽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 뭐라 그럴까? B 사운드로 듣기는 거예요. 그래서 skipper. 그래서 skipper가 발음이 되는 거예요. skip a meal, skip a meal 이렇게 발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 사운드를 살리기 위해서. 아시겠죠? 갑니다잉. 되거나 살 빼고 하는 거다 좋은데 이따 애가 니 동사는 안 하는 게 좋을 거다잉. 자, 뭐안 하는 게 좋을 거라는 거예요? 끼니 거르는 거.
좋습니다. 합쳐가지고요. 가이드 잡을게요. 니 동사라는 게 좋을 거야. 끼니 그러는 거. 입으로 뱉어봅시다. 한 번에. 시작. 유메나 니메메. 한번 더. 끼니 안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영어로. 시작. 유메나 니메메. 자, 옷은 입에 익었을 거예요. 밑에 서브타이틀 보지 마시고 한 번에 영어로 뱉읍시다. 니 끼니 안 거르는 게 좋을 거야. 영어로 갑시다. 시작. You better not skip a meal. Once again, 바로 영어로 시작. You better not skip a meal. 잘 내뱉어 보셨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뭐 슬슬 감이 왔을 겁니다. 세 번째 예문까지 우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You better not drink and drive. 표현 부분에다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를 넣어봤습니다. 발음 팁 먼저 드리면요. drink, dr 사운드, d보단, drink보단 drink로 발음하자라는 거, drive보다는 drive로 발음하자라는 거. 토끼 이빨 v 사운드도 있네요. 그리고 k 사운드 우리 살려야죠. drink and drive가 아니고 그냥 drink and drive. 이렇게 발음되는 거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drink and drive. 자, 이게, let's say that, it's some alcoholic, beverage. 이게 그, 뭔가 좀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있는 함유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시고, of course it's coffee. 이거 커피입니다. 커피 여러분, don't get this wrong. Anyways, 좀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봤고요. 자, 그래서 네. 절대로 저는 스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I'm not sponsored by Edea Coffee. I'm not sponsored anything by Edea Coffee.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한잔하고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음주운전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잔하고 운전하다니까 음주운전하다라는 동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You better not drink and drive. 음주운전이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미치지 않고 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네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You better not 뭐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이놈아. 음주운전 말이야. Drink and drive. 합치면은요, 동사 하나 넣는 게 좋을 거야. 음주운전하는 거. 한 번에. You better not drink and drive. 한번더 바로 영어로. 음주운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drink and drive.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발음 팁 드린 거 기억나시죠? 바로 여러분, 덩거리부터 잘라드릴 테니깐 땅땅 한번 해보시죠. 바로 갑시다. 니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거다잉. 뭐 하는 거요?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좋습니다. 합쳐가지고 가볼 거예요. 음주운전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너. 가이드 잡겠습니다. 영어로 갑시다. 시작. 음에는 나, 무인겐, 와. 한번 더, V 사운드랑 D 사운드 신경 쓰면서 음주운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영어로 시작. 음에는 나, 무인겐, 와. 잘 내뱉으셨어요? 한 번에 한 번, 한 덩어리로 내뱉어 볼까요? 니 음주운전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영어로 갑시다. 시작. You better not drink and drive. Once again, 바로 영어로 시작. You better not drink and drive. 이렇게 세 번째 예문까지 소화를 해봤습니다.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표현 부분에다가 text and drive를 넣어봤습니다. You better not text and drive. 이것도 실질적으로 쓰이는 그 동사적인 표현이고요. text and drive. 느낌 오시죠? 운전 중에 이제 문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text 하면서 이제 drive를 하는 거니까 text가 동사로도 그 자체가 쓰일 수 있습니다. text and drive 하게 되면은 이제 운전 중에 문자 하는 겁니다. 문자 하면서 운전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제 터로 갈게요. 친구띠 연락 와서 일하는데 막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야, 니 운전 중이라 캐다야? 야, 그러지 마. 니안 하는 게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뭐요? 문자 하면서 운전하는 거 말이야. Text and drive. 합치면은요, 운전 중에 문자 하지 마 임마. 영어로 You better not text and drive.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운전 중에 문자 하는 거. You better not text and drive.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발음 주의하실 거, text and drive. drive는 우리 발음 팁 드렸고요. text and t 사운드랑 a 사운드 붙으면서 text and drive. 이렇게 발음이 될 겁니다. text and drive. 아시겠죠? 요거 신경 쓰시면서 꼭 대입해 보세요. 바로 가시다. 야, 문자 고마해. 니 문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느낌이었죠? 한번 더. 니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자, 동사 표현 넣읍시다. 뭐 하는 거요? 문자하면서 운전하는 거. 좋아요. 합쳐갖고 한번 가볼까요? 가이드 잡을게요. 문자 하면서 운전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너. 영어로요. 유메나 펜센 라이브. 한번 더.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문자 하면서 운전하는 거. 영어로 시작.
유명한 행사. 잘하셨습니다. 가이던스 없이 가볼게요. 운전 중에 문자 하지 마, 임마. 영어로요. You better not text and drive.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번더 영어로 시작. You better not text and drive. Perfect.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101번 패턴 한번 잘 배워봤습니다. You better not 이라는 패턴이었고요. 뒤에다가 동사적인 표현, 원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라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충고하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밑에 또 스텝 1, 2 당연히 여러분도 그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 거 맹그셔야겠죠? 많이 맹그러 보시고, 여러분들 예문, 그러니까 많이 맹그러 보시고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일단은 뭐좀 검토를 받고 싶고 하시면은 그 유튜브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댓글로 한번 직접 맹그신 거 남겨보세요. 그러면 또 서로가 보면서 공유가 되겠죠? 우리 그렇게 한번 또 스마트하게 우리 공부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의 순간 패턴 200 앞으로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이 영상 유튜브로 보시면 더 많이 볼수 있게 공유하기 팟캐스트도 물론입니다. 공유 친구분들이랑 많이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다음 영상 강의에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대관이었습니다.